아, 오늘 비가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시기에 비가 막 보통 많이 쏟아진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낮에 나갔는데 이게 범퍼에 이렇게 그거를 윈도 브러쉬로 막 해도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비가 많이 쏟아져서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늦은 밤에 또 비가 오는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산이 있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서부터 쭉 이제 그쪽 시내산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13시간을 버스를 타고 광야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광야도 걷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광야에 그 차를 타고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또 그러한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광야를 걸었던 그런 길이 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났지만 그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부터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가 그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앞에 다가온 것은 광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은혜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7절부터 또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에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까지 나오자마자 다른 블레셋 가까운 나라에 침입을 받고 또 공격을 받으면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낫겠거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또 그렇게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또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출발하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커다란 문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앞에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홍해 바다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땅이 광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지금 7월이니까 온 밖에만 나가면 온 산림이 다 우거져서 얼마나 푸르르고 얼마나 푸르르는지 1년, 2년만 지나며 어떤 자기 부모님 산소를 모셨는데 몇 년 지나가니까 길이 없어지고 그 정도로 막 산이 우거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그 산림이 70% 전 국토의 70%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는 거야. 우리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불모지 땅이 있고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이 그렇게 많은 데는 많지만 없는 데는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 땅이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서 강원도, 충청도 그 정도의 땅만한 크기예요. 그런데 전국토의 대부분이 쓸모없는 황무지, 사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토는 남북으로 길게 쭉 이렇게 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중해 연안은 샤론 평야로 샤론 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이스라엘 인구 절반 이상이 그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동물은 갈릴리 호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해와 사해로 이어지는 계곡 지대입니다. 북쪽은 비옥한 땅이긴 하나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또 건조한 사막이 있기 때문에 사막으로 태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앙에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 광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형만큼이나 기후 형태도 다양합니다.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큽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다습합니다. 우리하고는 반대죠. 여름은 건조하고 기온이 30도 이상 달하는 반면에 겨울에는 강수량이 많고 온화한 기후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북쪽 고원에서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또 북쪽에는 강수량이 800mm 이상의 또 그렇게 오는 강수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 아프리카 네게브 사막에서 그렇게 건조한 날씨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1년에 100mm. 우리가 오늘 비 온 것만 해도 강수량이 아마 대단해요. 그런데 1년 동안에 강수량이 100 이하인 그러한 심한 차이가 나는 지역이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북아프리카의 사막의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경작지의 20% 미만만 이스라엘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왔을 때에 또 거기는 눈이 덮여 있지만 아래 눈은
사해 바다, 그 사막에서는 수영도 할 수 있는 또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광야가 다섯 개의 광야입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다섯 개의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수르 광야. 나무가 보이십니까? 저렇습니다. 에담 광야. 또 이렇습니다. 시내 광야. 또 이렇고. 바란 광야. 넘겨주세요. 유다 광야. 이렇듯 가고 가고 가도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땅은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유다 광야. 그런 광야들을 만나고 하나 광야 지나가면 이제는 오아시스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겠거니 하면 또 다른 광야가 또 그들에게 펼쳐져 있고 펼쳐져 있고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길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을 했는지. 먹을 물이 없어. 먹을 물이 떨어졌습니다. 거기 그 광야에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몇 년을 있었어요? 40년.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본 영상에서 본 그런 광야에서 40년. 풀한 폭이 없는 바위와 돌산으로 이루어진 크고 두려운 계곡으로 이루어진 그런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는 것이 정말 맞나? 이 모세는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정말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 지도자 모세는 우리를 확실하게 그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행할 때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광야에는 거칠고 메마르고 들짐승이 있고 온갖 독충이 있는 그런 전갈 독충들이 사는 그런 광야입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원주민들이 있는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신분이었지만 그곳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낮에는 40도, 50도씩 올라가는 그런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광야길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 너희들이 먼저 가라. 너희들이 앞서가면 내가 뒤따라가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앞서갈 테니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걸음마다 삶에서 인생길 걸음걸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풀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시고 또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으로 하나씩 변화되게 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상황, 환경, 여건, 놓여져 있는 것들은 광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광야이지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그들을 구름기둥, 풀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누렸던,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봤던 그런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듣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적인 것, 그런 것이 먼저 그들의 눈에 들어올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태도라는 책에 보면 어떤 딸이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이 엉망이 되었어요.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그 딸을 데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딸을 데리고 주방으로, 식탁으로 가서 그 딸을 식탁에다가 앉히고 아버지가 냄비 세 개를 꺼냈습니다. 한 냄비, 또 다른 냄비, 또 다른 냄비, 냄비 세 개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 첫 번째 냄비에 당근을 썰어서 거기다가 놓고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 가루를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딸이 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끓습니다. 냄비도 첫째 냄비, 둘째 냄비, 셋째 냄비가 잘 끓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냄비에서 당근을 꺼냅니다. 잘게 썬 그 당근을 그릇에다 담습니다. 흐물흐물해진 당근. 그리고 두 번째 냄비에서 계란을 꺼냅니다. 예, 딸아, 보아라. 첫 번째 냄비는 불에 올려놓고 그것을 끓였을 때 흐물흐물해졌지.
흐물을 내준 그런 당근이다. 두 번째는 어떠니? 두 번째 계란을 넣은 그 냄비는 깨지기 쉬운 달걀이지. 깨지기 쉬운 달걀. 그런데 지금은 어떠니? 깨지기 쉬운 날 달걀이 이제 불이라는 그 뜨거운 물 속에서 끓음으로 인해서 달걀이 더 단단해졌구나. 세 번째는 여기에 커피를 넣었지. 커피 향기가 참 좋지? 커피 맛은 어떻겠니? 커피 맛이 참 좋구나. 딸이 들었어요. 인생은, 삶은 그런 것이란다. 여기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광야 같은 어려운 순간, 광야 같은 어려운 일, 광야 같은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냄비 속에서 끓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흐물흐물 내진 당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지기 쉬운 달걀이었지만 도리어 단단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의 순간이 됐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과정의 광야에 그런 어려운 네 삶에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졌던, 어렵고 힘들어했던 그 문제로 인해서 변화되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맛있고 더 멋있는 커피로 변화된 것처럼 오히려 더 네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단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남편의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내의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싸우리라.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시내산 거기에 기슭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과 목표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와 축복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건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것 아주 귀한 겁니다. 열심히 또 일하시고 또 그렇게 성취를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출세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귀한 가정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비전과 성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고 아름답고 귀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외면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장 13절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광야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각자가 다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나에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광야 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각자가 기도하며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가실 때에 우리 앞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또한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넉넉하게 삶에서 체험하며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광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또 생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광야길 같은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광야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꿈과 비전을 갖게 하소서라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행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광야 같은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문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광야의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상황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 같은 삶의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저희를 붙들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연약함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을 넉넉하게 일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이교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교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목회자, 교구임원, 공동체 간사, 새가족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과 사랑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담당 목회자, 교구장님, 또 교구 장로님들, 또 총무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진들, 또 선교 팀장들, 또 네 개의 공동체 간사들, 새가족 교사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교구를 담당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리더들과 장로님을 비롯한 또 임원들에게 하나님 각별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출석 목표, 전도 목표, 영혼권으로 해서 힘쓰는 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임원들과 설교자 구역장 또 복음으로 또 열정을 갖고 구역 모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게 또 성도들의 가정과 삶 또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새가족에 잘 정착하기를 위해서 또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한번 영상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쭉 보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이교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영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 이교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7월 첫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구역연합인으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교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교구임원 공동체 간사 새가족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구장 장로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종성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장강우 장로님 유명식 장로님 김광욱 장로님 이금숙 권사님 최미장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김진가 반수 집사님 양순덕 집사님 윤식 집사님 오수환 권사님 박우인 권사님 양순덕 집사님 김광미 권사님 최준천 안수 집사님 김진가 반수 집사님 최송영 장로님 최기로 안수 집사님 유혜림 권사님 김종희 권사님 한복순 권사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역장 설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일 출석 340명 전도 목표 오시며 영웅원을 해서 힘쓰는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임원들과 설교자 구역장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들 주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귀하신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교구로에서 헌신하도록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소명하셨사오니 맡겨주신 자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 우선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 경제를 축복하시며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구 임원들과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교구를 섬겨나갈 때 아름답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열매와 헌신의 열매가 그 구역에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 우선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구역 모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구역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갖고 구역 모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정할 수 있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들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안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문과 수주가 많아지게 하시며 수금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원들이나 사람들로 인하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학과 취업문이 열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시험으로 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자녀들에게 지혜와 영유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과 성취를 넉넉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전도의 열정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을 가지고 구역 모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역사가 구역마다 가정마다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왔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시는 종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홍일 지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정심 지사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각별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기 몸살이 깨끗하게 낫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각별하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수은 목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고우 아버지 하나님 최독순 장로님 귀한 가정의 자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설립 예배 드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꿈성과 성경 통도 또 위에서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월요일 날부터 이제 꿈새 하프타임이 또 진행이 됩니다. 김성일 목사님에게 또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11개 선교부 선교 사역과 소울 프로젝트 특히 캐나다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님이 원주민 선교 사역과 러시아 선교 사역으로 해서도 또 이제 우태복 선교사님으로 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또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교사들에게 성령과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우리가 부르고 또 각
기도하시고 각자 삶에 또 개인 기도를 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 이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부역자들과 장로님들 교회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상 공동체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각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소명을 감당하고 돌아가는 리더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시고 구역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하시며 이 교회를 잘 섬겨나가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리더들에게 건강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갖고 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랑과 기도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꿈성 성경 통독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으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삶에서 기도 응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역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에서 가족들의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이웃 친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근원종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구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4일부터 9일까지 또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굿샘 타임이 진행됩니다.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님으로 오시는 김성일 목사님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방문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다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꿈새 부탐을 통해서 주님 응답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 꿈새를 통해서 말씀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1개의 선교부와 선교사역과 소울 프로젝트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름에 이번에도 진행되어 지는 선교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역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캐나다 아버지 하나님 김근주 주민한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원주민 선교사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 원주민 선교사에게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확장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세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선교를 사역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태복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러시아 선교를 주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주와 북미 선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선교가 더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며 펼쳐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역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교사들이 성령과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약대들을 위해서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며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를 성령으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믿음과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각종 질환과 노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걸 이 자리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지라도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시공간을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경제와 남편과 아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 경제와 또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넉넉함과 직장과 사업이 안정되게 하여시고 자녀들이 함께과 진로를 축복하여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취업과 또한 학업과 결혼과 대축복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곳에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시사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지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신숙 집사님 주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